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시청역 인근 교통사고와 리튬전지 공장 화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.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윤 대통령은 리튬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주문했습니다.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기술을 개발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과학기술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생활 속 배터리 안전 문제를 살필 것을 지시했습니다.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들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더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.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발표한 국가 경쟁력 평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.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며 국민소득 3만 달러,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3050 클럽 국가 중에선 미국에 이어 두 번째라고 소개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정부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국가 경쟁력 순위 등으로 확인된 만큼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해서 회복을 넘어 도약으로 이끌고 민생경제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돌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펼쳐가야 하겠습니다.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주요 정책 진행 상황을 하나하나 챙기고 국민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. KTV 문기혁입니다.